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매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네요. 그렇죠. 요즘에 아주 뉴욕이 신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5월 1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참 전에 5월 19일을 기해서 이제 뉴욕과 뉴저지 모든 그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을 풀겠다. 이렇게 됐고, 그날을 기해서 이제 모든 게 거의 정상화가 되는 날짜가 5월 19일이었는데, 5월 19일이 지났죠. 네. 5월 19일을 기내서 이제 뭐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0% 거의 다 정상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 지침을 실내에서도 다 완화해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게끔 했는데, 뉴욕과 뉴저지는 아직 대답이 없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얘기 그거 우리 방송 찍고 나서 네. 며칠 뒤에, 그때가 아마 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코모주 지사가 뉴욕도 따르겠다. 음흠. 그래서 뉴욕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날짜가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을 기해서 뉴욕은 실내 수용 인원 제한도 다 풀었고요. 네. 마스크도 실내에서 다 벗을 수 있도록 지침 다 완화됐고요. 사회적 거리 유지할 필요 없고, 물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네, 이렇게 다 풀었지만 뉴저지는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그 머피 주지사한테, 그래서 이제 머피 주지사 그 뭐 여기 언론들을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뉴저지는 안 푸느냐. 근데 이제 머피 주지사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눈에 띄게 뉴저지가 굉장히 확진자 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5월 28일을 기해서 뉴저지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는 지침을 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확정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뉴저지도 곧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근데 뉴욕은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아니, 센트럴파크 나갔는데 다 벗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실외잖아, 또. 더, 예. 더 쓰고 있는 게 오히려 되게 이상할 만큼 다들 벗고 있다고. 예. 다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군요. 그런가요? 우리 팬데믹 초기 때 왜 우리만 다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또 뉴욕이 요즘에 되게 덥거든요. 맞아요. 여름처럼. 그래서 아마 마스크 쓰기가 더 이제 싫은 차에 또 이제 다 완화됐으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써야 되는 그 실내가 좀 있어요.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가, 널싱홈이죠. 그 다음에 뭐 노숙자 쉘터나 교정시설, 학교, 의료시설. 음흠. 이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보니 그렇고. 백신 인센티브도 또 새롭게 또 발표가 됐어요. 그동안 뭐 많았죠, 뉴욕은. 그쵸, 많이 줬죠. 야구장 티켓부터 그렇죠. 해서 온갖 그런 뭐 유명한 관광지, 뭐 박물관 이런데 다 티켓들 준다. 뭐 그 시티바이크. 맞아, 맞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번이 제일 최대. 가장 좋은 거. 무료 복권을 제공합니다. 네, 뉴욕주에서 그 지금 현재 뉴욕주에서 $20에 팔고 있는 복권이에요. 네. 그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긁는 거. 근데 $20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건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부터 28일까지만. 아, 네, 요 한 주, 네, 요 한 주 동안 백신 뉴욕에서 접종하신 분들은 요 $20짜리 스크래치 복권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요게 당첨 확률이 꽤 높아요. 오. 그래서 9분의 1, 그러니까 9명 중 1명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등이 $500만예요. 1등은 물론 1명이겠지만 $500만은 굉장히 높죠.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2등은 $50,000. 야. 3등 $20,000. 3등만 돼도 $20,000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요게 최저가 $20까지. 오. 네, 이렇게 이제 금액이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여간 뭐 그 $20까지 다 포함해서 9분의 1 당첨 확률이 꽤 높죠. 네. 그래서 요 기간에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대형 백신 센터,
요게 한 10군데 정도 돼요.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 이제 뭐 퀸즈는 요크 칼리지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맨하탄에는 자비센터 아시죠? 거기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면 요 복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가셔서 복권 한번 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5월 안에 5월 안에 코로나 1차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중에서 21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는 그 와이너리 시음장에서 무료 와인 한 잔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괜찮죠. 뉴저지는 그때 맥주 양조장에서 맞아요, 맥주 준다고 맥주. 그러고 뉴저지 사람들 이렇게 술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와이너리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가 한 9개 정도가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요 그 와이너리 방문하면 이제 그 시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거 주고요. 그다음에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마친 모든 주민들에게는 그 주립공원 입장료나 주차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 그걸 주는데 네. 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와. 길죠. 그러니까 한 번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휴일에도 다 무료로 갈 수 있는. 아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요? 어. 아 그 올해 말까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네. 18개 주립공원에 한해서. 그래서 뉴저지에서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 얼른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피 주지사 재밌는 거 했는데 이번 달 이것도 5월 안으로 백신 1차 접종 받은 주민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요. 네. 그 주지사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한대. 너무 재밌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도 이제 주지사가 걸고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건데 요즘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50%는 다 넘었는데 지금 그렇게 한 60% 막 좀 가야 되는데 네, 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전체에 총 7개 공항이 있어요. 뭐 뉴욕시에는 2개죠. 근데 이제 이걸 포함해서 총 7개 공항에다가도 백신 센터를 이제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뉴욕주로 뉴욕시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대신 국내 그 사람들 국내 사람에 한해서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예,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공항에서도 백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